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예. 어떠세요? 요즘 시장. 그러니까 장중에는 많이 마음이 흔들려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지수 보면은 의외로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중심 잡기 힘드네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완전 뒤통수 맞았죠. 59포인트. 그때 정말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예. 예, 그때 나스닥 선물 줄줄 빠지고 중국 빠지고 우리 빠지고 예, 이건 도대체 이유가 모를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제 11월 첫 거래를 그래도 이제 워낙에 이 정도 뭐 2.몇%였으면은 절반인 1% 가까이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그림이 조금 안 좋아요. 나스닥 네. 보세요. 나스닥 지금 추세선 깨졌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추세선이 깨졌고 구름대 살짝.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바닥 신호가 지난 3월 같이 이렇게 확연하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음봉이 나왔다는 게 조금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뭐죠? 5개월 이평선하고 20개월 이평선, 60개월 이쪽에 너무 벌어져 있죠. 네네. 보통 이렇게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그 님의 침묵,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모이면 이별하게 되고, 갔으면 또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이건 이제 이동평균선은 회자 정리예요. 또 그리고 거자는 또 필반합니다.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봐서 그러하고 무겁고 월간 일목으로 보면은 전환선 기준선이 두 개 다 만 포인트에서 한참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 포인트도 대선 이후에 결과가 뭐 불분명하다든지 미국에서 아닌 게 아니라 폭동이 난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흉흉하게 돌죠.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표 좋고 실적 좋았는데도 장이 안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네. 애플 실적 좋았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주당 순이익 뭐 매출 다 좋았어요. 그런데도 못 갑니다. 거의 나스닥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그다음에 아마존도 아주 좋았어요. 아마존 뭐 주당 순이익 보세요. 시장 예측치 뭐 두 배 가까이. 네. 그런데 아, 애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플은 주식 분할했다가 한 줄을 갖고 네 개씩 했잖아요. 네네. 이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47, 28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충 작년 비슷해요. 예. 그러네. 예. 워낙 주수가. 예.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아마존도 지금 월봉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두 개 다 음봉. 간당간당하죠. 그 다음에 알파벳은 아주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날 보면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추세선 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개법 출발해가지고 7.64%까지 올랐어요, 장중에. 네. 근데 이제 종가가 3.43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뒷심이 좀 딸리는 그런 양상. 거기다가 트위터는 21% 하루에. 페이스북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 보세요. 지금 막 상원에 불려다니잖아요. 여기가 트위터 CEO 잭 도르시 완전 막 비트코인에 꽂혀있는 친구. 예. 그다음 여기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저기 인도계죠. 예. 여기는 저커버그 저기 페이스북. 네. 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뉴스위크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트위터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예요. 왜 바이든가, 바이든 집안의 그 부패, 부정에 대해서는 왜 언급 안 하니, 너희들? 응? 너희가 뭔데,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너희가 뭐길래, 뉴욕포스트 같은 그래도 나름 뭐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 거기서 바이든, 헌터 바이든 무슨 관련해서 그런 거 한 걸 갖다가 왜 너가 페이크라고 해서 공유 못하게 하고 못 올리게 하고 너가 뭔데? 그래서 이번에 불려가고 혼났잖아요. 공화당 니들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왜 그래 쏠려있냐? 너희들 이념이 뭐냐 이거였죠.
근데 제가 제목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빅테크 기업들은 좀 순환 시대가 기다리는 것은 네. 트럼프 대통령 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여기 작사를 내겠죠. 예. 그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이 돼도 지금 안티 반독점, 안티트러스트 그렇죠. 이런 분위기고 본 김에 뉴스위크 하나 더 보실래요? 네. 뉴스위크에서 최신호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표지가 이래요. 표지 진짜 사진 쩔죠. 여기 보면은 가운데 노란색 제목 시의 시크릿 플랜 비밀 계획이에요. To subvert America, 아메리카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계획. 대충 나오는 얘기가 꽤나 오래 탐사 취재를 했답니다. 한 600개 정도의 커뮤니티 그룹이 미국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또 하나의 주요 기사를 다룬 게 뭐죠? 존 로버츠가 여전히 문제가 되니? 존 로버츠가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때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진 보세요. 9명이잖아요. 9명 중에서 이때만 해도 5대 4였단 말입니다.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을 갖다가 보수로 갖다가 포함했을 때 5대 4였는데 지난번에 이 루스 베이드 긴스버그 진보의 아이콘 여기가 별세하면서 5대 4에서 5대 3. 그죠? 네. 5대 3이었는데 이 표현은 그거 같습니다. 왜 존 로버츠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5대 3인 상태에서 그냥 갔을 때 연방 대법원장이 저쪽에 진보 쪽 그쪽에 손을 들지 보면 4대 4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 사이에 허겁지겁 해가지고 상황을 갖다가 독려해서 에이미 코니 베러시 됐잖아요. 그래서 6대 3이 된 겁니다. 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카 기억나세요? 불법 체류 자녀들. 정식 미국의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 불법 체류 자녀들. 걔들을 갖다가 추방하는 걸 갖다가 인도적으로 유예한다는 게 오바마 때 만들어진 법이고 그 다카를 폐지하겠다고 행정명령 내린 게 트럼프였고 네. 그래서 히스패닉계를 비롯해서 우리 한인들 포함해서 뭐 중국계 할 것 없이 숱하게 미국에서 추방될 뻔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행정명령을 무효화시켰던데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던졌어요. 뭐 낙태 관련해서도 한번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한번 붙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장이 이른바 보수로 부르는 데나 기존에 이렇게 주요한 판결에 있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네네. 본인의 소신이나 뭐 그런 거겠죠. 참 저런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다른 그 임명됐을 때는 공화당 쪽이지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소신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해서 선거까지도 개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심 그리고 존 로버츠가 여전히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거 설마 베렛 대법관이 진짜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지난번 엘고 때처럼 기어이 가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러니 지금 이거는 조금 미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뭐 한 1, 2주 내로 아직 저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앞만 봐도 유세 현장에 여기저기 다루는 그 영상들을 보면은 과연 주류 언론들의 여론조사가 맞나 싶어요. 바이든 쪽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트럼프 쪽은 버글버글 거리고 그리고 그 현장의 에너지도 다르고 그러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난한 재선으로 연결된다면은 여러 정리돼야 되겠는데
소위 말하는 언론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차라리 확실하게 네. 확실한 우세 쪽이 나오면 확실하게 괜찮은데 확실하게 우세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며칠 하루 남았나요? 그러니까 이틀 남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 확대가 되고 지금 계속 제가 폴리티컬 이런 폴리티코라든가 이런 걸 들어봤더니 예전에 플로리다 얘기라든 이번에 펜실베니아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장 투표수 그러니까 표수가 많은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지금 저는 그래,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플로리다 얘기하고 플로리다 얘기하고 있고 펜실베니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를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무조건 공화당 텃밭이죠. 네네. 근데 지금 약간 해프닝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바이든 쪽 버스가 가는데 그 주변에 트럼프 지지자들 차량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유세 취소하고 갔는데 약간 민주당 쪽에 이렇게 유리하게 나오는 보도들은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까지 들고 있었고 위협하고 뭐 차를 박았는데 어쩌네. 네, 예. 그렇게 하는 거. 캘리포니아는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민주당 파란 쪽으로 인식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저기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넘어온다면은 그 숫자 선거인단 수로 봐서는 딴 데 경합주 다 줘도 돼요. 네, 그런 식인데 아유 이거저거 떠나서 답답한 소리 한번 하면은 미국도 저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 살지 말고 뭐 그 넓은 땅에 인구도 많은데 기어이 연방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저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나라 쪼개서 살라고 하세요. 유나이티드 하지 말란 말씀. 유나이티드 하지 말고 적당히 나눠 가지고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뉴스 보면서 짜증내고 세금 낼 때마다 짜증내고 답답하셔도 하시는 말씀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확실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결되는 게 없고 뭔가 좀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게 없다는 게 그렇죠. 지금으로서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빅스 지수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뭐 장기 금리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FOMC까지 예정돼 있어서 뭐 대선을 떼놓고 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가장 말씀하신 금리와 관련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오를 것이다 라는 쪽도 예.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내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채권 쪽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료나 이벤트의 무게감으로는 역대급입니다 이번 주. 아 예. 미국 대선이 있죠. 그렇죠. 다음 날부터 4일날, 5일날 이틀 동안 FOMC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무슨 뭐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지표들이 주말에 있죠? 가면 뭐 고용 지표 예. 나오죠. 뭐 시황쟁이들은 이럴 때 좋죠. 뭐 얘기가 많아요. 얘기거리가 예. 많죠. 그리고 지금 명석이 그 말씀하신 이 빅스가 요상합니다. 예. 보시면은 빅스 보세요. 이때가 2018년 2월입니다. 제가 그 천자문 들고 왔던 즉. 금융위기 이후 쭉쭉쭉 오던 시장에 처음으로 균열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바짝 긴장했을 때가 2018년 2월이에요. 예. 지금 차트를 보면 오히려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올라가지고 미미한데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싸였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2018년 또 4분기 10월 11월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연준이 막 굉장히 호기시한 척하면서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금리도 막 올리고 갈 때 그때 또 바짝 쫄았죠. 그리고 이때는 팬데믹이었고 근데 지금 빅스 자체는 2018년 2월이나 2018년 4분기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그러네요. 특히 지난주 확 올라와 버렸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올라요. 금리 지금 회자 정리하고 있네요. 이동평균선이 싹 모였다가 10년물 기준은 0.6, 0.7 사이에서 저렇게 모였다가 지금 어쨌거나 방향은 위로 네, 가고 위로 있습니다. 위로 가고 있어요. 예. 하루 만에 금리가 6.24%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5BP 올랐어요. 이놈의 OBP가 뭐 3.5에서 3.5나 4.2에서 4.25의 OBP가 아니고 0.6, 0.7 하던 놈이 그러니까 0.75나 0.8로 가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10월 29일 날 지난주에 윌리엄 더들리 연준 내 넘버 3였어요. 의장, 부의장 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프린스턴 대에서 연구 교수로 있는데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표현, 연준은
out of firepower. 실탄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늘 지금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재정정책, 재정정책이 긴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래 기사는 2019년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는 그랬어요. 아, 기억납니다. 예. 예, 기억나시죠? 네네네. 트럼프에 협조하지 말라. 여기도 민주당 쪽이에요. 민주당 쪽이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 왜 이 얘기를 할까? 너무 연준에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연준은 애초에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 의회에서 가져와라. 합의안을 가져와서 국채를 찍어내라. 그럼 우리는 그 국채 매입 방식으로 돈은 풀어줄게. 이겁니다. 그런 식이라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 흐름 보면은 유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되니까 수요도 위축될 것이고 한 달 동안에 WTI는 11%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이라크 이런 애들은 또 막 퍼내고 있고 그런 상황. 금도 못 올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채 가격이 오르든지 금이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얘들이 못 오르니까 지금 시장 간의 상관관계도 깨진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네. 오르는 건 달러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한눈에 보이십니까? 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다는 거. 지난 3월 고점 이후에 추세선 뚫고 올라갔고 지금 이 제법 두터운 구름대도 벗어날 지경이에요. 그러니 달러만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설 하나. 네. 내가 바이든 입장이면 되고 나서 본인이 뭐 재선까지 하겠습니까? 나이로 봤을 때. 어쨌거나 민주당이 계속 또 해먹으려면은 자기가 됐다고 해서 시장이 막 환호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버블이 뭐니 하는 이 와중에 주식이 팍팍팍팍 오르고 이러다가 진짜 한 4년 후에 또 진짜 선거해야 될 거부력 가가지고 자빠진다든지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시장이 좀 진정하고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올라가주면 좋겠습니까?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선 전에는 주식 내가 있어서 경제가 좋고 주식 이렇게 하겠지만 좀 기술 좀 작살나더라도 완전 눈밖에 난 쟤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빅테크 특히 그쪽의 CEO들 네. 한번 혼쭐 한번 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 지금 이게 대선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제거로 주식은 오를 거야라는 이 명제도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불확실하네. 한번 의심을 네. 해봐야 되는 이 또한 불확실한 명제입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는 용감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덜 흔들리네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으면 아니면 먼저 흔들렸던지 뭐 약간 이렇게 엇박자르죠. 네네. 지난 금요일하고 완전 뒤통수 맞았고 그때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반등폭이 크죠. 아, 적다. 예. 아니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괜찮다. 커요. 괜찮다. 예, 생각보다는. 예. 예.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엇갈려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환율로 좀 답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가고 예. 있다는데 사실 전망은 또 약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어떤지. 달러는 예. 지금 유로 보세요. 유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확연하게 약세로 돕니다. 오른쪽 끝부분 이런 상황인데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번에는 별게 없었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12월 가서는 우리가 그 당시까지의 지표나 여러 가지 보고 추가로 완화 조치를 내놓게라는 거의 강한 신호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라가르드 총재가 환율까지 언급했어요. 이 유로가 강해지는 건 지금 유로존한테 좋지 않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유로가 이런 식으로 꺾이니까 아까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도는 데다가 이머징 가운데서도 한국 뭐 중국 정도 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머징들은 지금 달러 대비 그렇게 강세를 못 띄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 기간 동안에 달러 약세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봤던 그런데 우리가 다 봤던 레벨 안에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원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돌죠. 이렇게 25원 어라운드에서 찍고 도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서울에서 이 정도 RSI 같으면 이거는 여기서 더 팔기는 뭐한데 워낙에
이 뒤늦게 1180하고 50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던 거 뒤늦게 숙제 다 하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또 위안화가 여전히 이제 강한 기조를 갖다가 최근에 또 달러 위안 오르다가 또 지금 오늘 살짝 밀리고 하니까 서울에서 NDF보다도 좀 약하게 형성되는 그러나 뭐 일단은 뭐 환율은 25원 정도에서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흐름은 알겠는데 뭐가 안 잡히네요. 잘 안 잡히죠. 네. 지금 뭐 알고 거래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거의 복불복이에요. 어, 네. 모든 금융시장이 좀 그러네요. 복불복이고 네. 그리고 자기 주장 안 고쳐요. 누구한테 설득될 사람 없습니다. 월가에 보면 무슨 뭐 아인혼 같은 친구는 그 친구 요새 뭐 몇 년째 돈이 안 되고 있지만 수익률 보면 형편없어요. 특히 기술주들한테 공매도 치다가 뭐 박살 났는데 이미 버블 터졌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야데니 같은 친구는 또 뭐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거 좋은 기회야. 이만한 기회 없어. 우리 국내도 보세요. 시중에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맨날 간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늘 안 좋게 보는 사람, 그 사람들 지금 뷰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인버스, 곱버스 들고 지금 반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털까요? 손절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주식 지금 현물 들고 나름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약간 이렇게 손실 입고 있는 분들이 오늘 그러면 손절할까요? 아니에요. 간다고 보는 사람들은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손은 누가 키우냐 하는 사람들은 곱버스, 인버스 그냥 들고 버티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니 합의가 안 되는 장이죠. 못 가, 지금 현재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네. 외국인이나 기관도 얘들이 사는 거야 싶다고만 팔고 파는 거야 보통 팔고 이것도 보세요. 요거 하나만 코스닥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 무너진 네크라인을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지난주까지 지난 주말까지의 차트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선을 갖다 한번 트라이 해보는 장인데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15조 6천억 샀네요. 외국인 2조 팔고 기관 9조 팔았습니다. 뭐야? 해봐야 뭐 11조 남짓인데 15조하고 아우가 맞네. 아하, 기타 법인이 4조 3천에 팔았네요. 고맙죠, 뭐 대주주들. 아이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까지 비싸게 봐줘? 네. 알겠습니다. 아휴, 그러니 그놈의 네. BTS도 빅히트도 같이 좀 먹고 살게 적당히 공모가 하고 해야지. 그걸 혼자 그 박모씨 혼자 그래 떼부자 만들어 주려고 다들 32만이 물려가지고 이거 몇 년을 기다립니까? 기다리면 해결은 되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PO. 미국도 네. IPO 지금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결론 낼 수 없는 장이에요. 지금은 이게 예, 예. 한 몇 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까보고, 있는데 까보고 예. 하시고 예, 까보고 하시고 다음 그다음, 주에는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건 다음 주 확실하지 않을 것 아직까지 같아요. 아직까지 다음 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예. 연준도 뭐라 할지 예. 제가 봐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고민을 하셨는지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결론을 예. 내려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 네. 예,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